두 번째입니다. Why so serious? 안녕하세요. 연애 3년 차인 28살 여자입니다. 달달했던 연애 시기를 지나 요즘 서로 권태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. 다음 달에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동창회를 간다고 하네요.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남친과 5개월 사귀었던 여자 동창이 나온다는 겁니다. 함께 밥 먹고 술도 마실 것 같은데 남친을 동창회에 보내도 될까요? 아니면 우와. 보내지 말까요? 자, 동창회 보내라, 보내지 마라. 하나, 둘, 셋! 내지 마! 하나, 둘, 셋! 안 돼! 하나, 둘, 셋! 보내라. 하나, 둘, 셋! 보내라. 오! 오! 진짜? 오케이! Why so serious? 동창회 보내라! 다 같은 생각이에요. 당연히 보내지 말았는데 어떻게 보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. 일단은 저희 셋은 보내라는 중. 보내지 말아야 돼. 보내지 마라. 왜냐면 서로 보는 것도 싫고 가서도 분명히 신경 쓸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 상황이 신경이 너무 쓰여요. 또 동창인데 쿨하게 보내줬다가 연락을 많이 할 것 같은. 괜히 더 저 때문에 신경 쓰게 할 것 같은. 어디야? 왜? 아직 안 끝났어? 막 계속. 아, 나도 니네 학교 나올 걸 그랬구나? 막 이런 거. 그리고 남자가 여자친구가 불편하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자친구가 되게 불편해. 막. 신경 쓰고 말은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편하면은 안 보내는 게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가야지. 안 가는 게 맞아요. 거기 가서 뭐 천만 원 벌어 가면 그걸 뭐 하러 가겠다는 거야. 근데 아까는 보내라. 네, 근데 이제 나는 보내주려고 하고 당사자는 안 가려고 해야죠. 당사자는 가려고 하고 나는 가지 마. 하지 말라고. 이건 벌써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. 맞아. 왜 저는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결국에 동창회라는 거는 이 젊은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는 장소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추억이 생기잖아요. 근데 나로 인해서 그 추억을 약간 회상 못하게 하는 건 월권인 것 같아요. 아, 제 기준에는. 집착이다. 네, 그래서 쿨하게 믿고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게 해주는 게 더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. 아까 시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싫어하는데 가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사연 보낸 건 아 이거 티를 낼까요? 아니면 그냥 티 내지 말고 보내줄까요? 근데 저는 벌써 그런 거에서 갔는데 믿음이 딱 깨져버리면은 아 이거 하늘에서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날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로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냥 믿고 근데 했다가 저는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다녀와 다녀와. 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남자친구 옛날 사귀었던 사람 있는데 꼭 가야겠어? 정도는 부담을 프레셔를 줘야 얘 행동을 보는 거지. 그 정도는 뭐. 전 절대로 안 돼요. 그럼 뭐라 그래요? 같이 가자 그래요. 같이 가자 그래요. 넌 그 학교 교과도 모르잖아. 아니 옆 테이블에 있던 거. 그러면 반대로 사귀었던 사람이 없어도? 없으면 상관없고. 아 근데 그 전 남친의 존재만으로도 좀. 그쵸. 그래서 남녀 공학이 좀 위험하구나. 이상한 대로 빠져. 자 그러면은 네. 이거는 3대 2로 보내라가 더 많았습니다. 예. 그 정도 얘기하는 거 괜찮다. 네. 즐거운 상상 채널 S.